어린이들의 이야기 왕국 키즈캐스 동화 뮤지컬. 키즈캐스 동화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 살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새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주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불리 먹어봤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군.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형편에 아이들까지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그냥 거기에 두고 와요. 옆방에 있던 헨젤이 새엄마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헨젤은 집 밖으로 나가서 돌멩이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헨젤, 그레텔, 우리 같이 숲에 가자꾸나. 새엄마와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가는 길을 기억해야겠어. 돌멩이를 하나씩 떨어뜨리자. 헨젤은 돌멩이를 하나씩 떨어뜨려서 왔던 길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아빠와 함께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들은 잠깐 여기에 있거라.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던 새엄마와 아빠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무서워. 아빠와 새엄마는 어디 간 거지? 아빠가 없으면 집에 갈 수 없잖아. 걱정 마, 그레텔. 오빠가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 이 돌멩이들을 따라가면 돼.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파, 배고파, 너무너무 배고파. 아빠,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어요. 배고파, 배고파, 너무너무 배고파. 아빠,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헨젤과 그레텔 가족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이 돌아와서 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 더 깊은 곳에다 두고 와야겠어요. 헨젤은 이번에도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머니에 빵가루를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와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가는 길을 기억해야지. 빵가루를 떨어뜨리자. 새엄마와 아빠는 잠깐 산책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다시 해가 지고 숲속은 깊은 어둠에 잠겼어요. 오빠, 무서워. 숲속이 너무 깜깜해. 그레텔,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빵가루를 떨어뜨려놨거든. 그걸 따라가면 집이 나올 거야. 헨젤은 흘려놓은 빵가루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새들이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한참 동안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사탕으로 지어진 집이 보였어요. 우와! 사탕으로 지은 집이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배고프니까 저 집을 조금만 먹자.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내 집을 먹는 거냐?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오, 이런 가엾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먹을 것을 좀 주마. 할머니가 준 음식들을 배불리 먹은 헨젤과 그레텔은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군. 이게 얼마만이야? 통통하게 살을 찌워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귀여운 아이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귀여운 아이들이지. 살찌우자, 살찌우자. 아이들을 살찌우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그건 바로 귀여운 아이들이지. 사실 그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멈이었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과 그레텔이 잠든 사이 헨젤을 우리에 가두었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헨젤이 살이 찌도록 먹을 것만 계속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귀 할머니 헨젤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레텔,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펴라. 왜요? 왜냐고? 그건 바로 네 오빠를 잡아먹기 위해서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불쌍한 우리 오빠 헨젤. 나쁜 마귀 할머니 오빠를 잡아먹으려고 해. 좋아, 그럼 바로 내가 오빠를 구해야지. 그래, 저기 저 화로 속으로 마귀 할멈을 밀어넣자. 에이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이 화로 근처를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화로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아, 뜨거! 사람 살려! 결국 마녀는 죽었어요. 그레텔은 오빠를 꺼내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집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오빠, 저 보석들 좀 봐! 우와, 정말 예쁘다! 이 보석들만 있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에 보석을 한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어요. 겨우겨우 길을 찾은 헨젤과 그레텔은 힘들게 힘들게 집에 도착했답니다. 아빠! 오, 헨젤, 그레텔. 그런데 새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이미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얘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보석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빠,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다시 모인 헨젤과 그레텔 가족. 헨젤과 그레텔 가족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